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배잔트 파운데이션이 개발자라면 누구나 쉽게 분산형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용 블록체인 플랫폼 배잔티움의 테스트넷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잔트 파운데이션은 베타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넷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월렛, 스캔을 1차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베타 테스트에 참여할 파트너사 모집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청은 1월 24일 목요일까지며 2차 신청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올 1분기에 1, 2차에 걸쳐 베타 테스트를 마친 후 1분기 말 메인넷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배잔트는 현재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파트너사와 함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말 베타 테스트를 위한 파트너용 개발 환경을 정식 공개합니다. 배잔트는 테스트 참여를 신청한 기업을 중심으로 파트너용 웹 어드민, API, 스마트 컨트랙트 템플릿 등 D앱 개발을 위한 다양한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배잔티움은 하이퍼 레저 패브릭을 코어로 개발됐습니다. 배잔티움 개발을 이끌고 있는 정석 수석 개발자는 하이퍼 레저 패브릭 자체가 코어 운영, 패치 등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배잔트는 스마트 컨트랙트 응용 및 서비스 플랫폼화에 집중해왔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플랫폼에 참여하는 많은 파트너사들이 실용화 가능한 D앱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파트너사들이 배잔티움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웹 어드민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해 자체 토큰 발행 등이 가능합니다.